안녕하세요. 궁중문화축전입니다. 궁중문화축전 온라인 인기 프로그램을 재미있는 댓글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혜로를 아름답게 수놓았던 환상적인 심청이의 이야기, 경혜로 판타지 궁중연화.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곧바로 매진, 그야말로 피켓팅이었는데요. 공연이 펼쳐진 경혜로 현장에서도 직접 보신 분들의 환호성과 탄성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시기상 안전한 관람을 위해 한정된 인원만 현장 관람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이틀간 중계, 생중계를 진행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셨고 채팅으로도 소통하며 너무나 재미있게 관람했었답니다. 눈앞은 흐리고 가슴은 답답하다. 세자는 왕손 운정군을 낳은 후궁 박씨를 죽였다. 많은 분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던 시간여행 그날 정조 복사코 생각하니 슬프다. 영조 사도세자 정조로 이어지는 조선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룬 음악 드라마입니다. 한 편씩 공개될 때마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댓글에서 많은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느껴졌었는데요. 실제 창경궁에서 촬영하여 더욱더 현장감이 들었고 마음을 절절하게 한 음악과 배우분들의 연기가 너무 훌륭해서 몰입도가 굉장히 높았답니다. 실제로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시간여행 그날 정조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아름다운 궁을 배경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춤과 음악이 어우러져 최상의 미학을 보여주었던 아티스트가 사랑한 궁 시리즈. 창덕궁과 명창 안숙선, 창덕궁과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덕수궁과 피아니스트 임동혁, 창경궁과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예능보유자 박재희, 경복궁과 중요무형문화재 46호 피리 정악 및 대추타 보유자 정재국. 이렇게 궁과 아티스트의 찰떡같은 조합에 많은 분들이 칭찬과 감사함을 전해주셨답니다. 말이 필요없는 영상, 바로 감상하러 가보실까요? 이 밖에도 짧지만 강렬한 삶을 살며 예약 정치를 펼치고자 한 효명세자가 창덕궁 후원을 누비며 받은 영감을 최상의 미학으로 풀어낸 시간여행 그날 효명. 마인크래프트에 펼쳐진 조선시대의 경복궁과 육조거리로 모험을 떠나는 랜선 어린이 궁중문화축전 마크로 만나는 궁. 지금부터 문과시험을 시작하겠다. 창덕궁에 있는 약방에서 조선왕실의 건강관리와 한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궁궐 속 지유, 창덕궁 약방 등. 향기가 독특하죠. 네. 여러 향이 나요. 네. 약간 오미자처럼. 네, 맞아요. 온라인에서 진행된 올해 궁중문화축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물론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와서 궁중문화축전을 즐겨주세요. 궁궐과 예술,
전통문화를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축제 궁중문화축제는 2021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